안녕하세요, 모모할래 모모입니다. 그 모모, 오늘 성적 향상 TV 촬영하고 왔잖아. 네. 아까 보니까 뭐 아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게좀 많이 있더라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진짜요? 모모 진짜 아다랑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경험이 있는 남자랑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아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야동도 뭔가 아다랑 하는 야동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뭔가 아다가 너무 많은 귀여워서 나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야동도 아다랑 하는 거 보면은 경험이 없으니까 여자애가 조금 애무만 살짝 했는데도 막 빨리 싸던데, 만약에 빨리 싸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아다는 아마 몇번할수 있지 않아요? 많이 안 해봤으니까 발기가 자주 돼서 아다랑 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먼저 제가 애무하고 사카시로 보내준 다음에 2번? 3번? 아다가 근데 만약에 한 번 싸고 나서 한 번 쌌으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될 것 같아. 방금 표정 장난 아니었어요. 아다가 만약에 근데 진짜 너무 못생겼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제일 보는 거 몸매니까 몸매가 좋으면 일단 괜찮은 것 같아. 아, 얼굴은 상관없고? 근데 깨끗하게 해주면 좋아. 뭔가 너무 뭔가 머리도 이렇게 뭔가 관리 안 하고 피부도 관리 안 하고 그런 아다는 싫어요. 지저분한 애들 싫어하는구나. 그냥 좀 깨끗하게 하면 못생겨도 그래도 좀 자기를 꾸밀 줄 알고 자기 관리 좀 멋있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깔끔하게 생겨 아다. 근데 아다인데 만약에 잘생겼어. 근데 몸매는 별로야. 그래도 안 돼? 일단 몸매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흥분 안 해요. 흥분 안 해요. 그러니까 몸매가 진짜 뭔가 너무 튼튼하거나 너무 말라면 제가 흥분 안 하니까 좀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다인데 아까 그 촬영한 것처럼 꼬무룩이거나 발기가 부전이면 어떡해? 아다야,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아다들 그러니까 뭔가 한국 남자들 매일 진짜 차이 매일 하니까 밝기가 안 돼요. 꼬무룩 많이 하니까 저랑 할 때는 일주일 차이 참여 밝기도 잘 하고 아마도 매일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아다가 몸매도 너무 좋아. 그리고 꼬추도 아주 딱딱해.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바나나 모양에다가. 근데 모모가 싫어하는 후베이를 막 원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거 진짜 고민돼. 왜냐면 내가 후베이 진짜 아파서 싫으니까. 근데 아다인데 이렇게 뭔가 후베이만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좀 여러이잖아요. 안 하니까 다 해. 아다를 만약에 만나면 모모한테 하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일단 애를 진짜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싶어. 순서를 알려줘. 일단 키스 먼저 가르쳐 주고 다음에는 가슴이나 목발이나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고 싶어. 거기까지? 그 세 개 정도? 그 세 개 정도는 다 남자들 하잖아. 근데 아다는 못하니까. 아다는 못하나? 아다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야동 같은 거 보고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발가락 발가락 가르쳐주고? 근데 발가락 그 싫어하는 여자도 많으니까 모모만 하는 거. 또 특별한 데 어디 또 좋아하는 데 있어? 발가락 말고? 목이? 목? 목 바라는 것도 좋고 등이나 엉덩이나? 아, 나 엉덩이도 좋아해. 내가 더 잘 짚어주는 것 같은데? 예? 안 돼? 내가 잘 가르쳐준다고. 너도 나보다 모르는 것 같은데? 네? 나 아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 성적 향상팀이나 매블쇼에서도 2대1 하고 후회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아다가 두 명이 아다가 모모랑 같이 하고 싶다고 2대1을 원한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뭔가 생각해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혼자 한 명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그럼 만약에 아다가 남자가 한 명이고 여자가 둘이야. 아 그것도 안 되고. 아다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스윗사람을 원하는 건. 만약에 아다에게 오라를 막 해주고 있어. 바로 막 그냥 사정을 해버려. 하는 도중에 뭐 어떻게 할 거야? 받아줄 거야? 아니면 혼내줄 거야? 받아줄 거예요. 입에 사는 거 괜찮아요. 어 그래? 그 뭐 맛이나 향 같은 경우는? 와 맛도 없는데 그냥 난 안 먹어요. 아 먹지 않겠지. 내가 오랄 많이 하고 오랄로 사면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기분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들은 남자가 입에다가 사정하는 거 진짜 다 혐오하고 싫어하거든? 그래요?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배려해주는 거네? 그리고 제가 생리 때 못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오랄로 사게 해주고 상대방을 되게 배려해주는 거라고 난 느껴지거든? 좀 멋있다. 오늘 이야기했어요. 일본 사람들 여자도 남자도 상대방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사할 때 한국 사람들은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여자는 한국 여자는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남자한테 그러니까 오라도 해주고 이적이다. 근데 요즘에 막 메일로 인스타 DM으로도 엄청 뭐 뭐 만나고 싶다고 연락 오는 사람이 많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리얼로 이 데이트하는 거를 촬영하고 싶다 모자이크 해도 된다 이래도 답변이 다시 오는 사람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용기가 없다. 모모를 만나기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들 찔러보긴 해 그지? 그래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용기 없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구독자분들한테 진짜로 리얼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줘. 진짜 모모랑 리얼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 모자이크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신청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